안녕하세요. 한국, 일본, 한국의 소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기대리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조금 바빠서 또 일이 많아서 영상을 못 올렸었는데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우리가 태풍 와서 좀 힘들었던 일, 그리고 다들 건강하신지 이런 소식들을 좀 전하면서 여러분들하고 많은 이야기 좀 하고 싶었는데, 오늘 한국에 조금 화제가 되는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네,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네, 한국의 유명 아이돌 그룹, SM 엔터테인먼트의 소속 선리양 그룹 FX네요. 네, 선리양의 자살 사건이 또 전해지면서 정말 또큰 충격을 줬는데요.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한국에서는 왜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네, 우리가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선리양의 자살 소식에 정말 삼가고인의 애도를 표합니다. 꼭 좋은 곳에서 사랑해 주셨던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편안하게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선리양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조금 일본 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면은요. 네, 선리양은 네, 걸그룹 FX의 멤버로서 네, 배우, 탤런트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선리양 FX가 소속돼 있는 소속사는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동방신기, 그리고 엑소, 네, 여러 가지 유명한 그룹이 있는 SM 엔터테인먼트의 소속 아이돌 그룹입니다. 네, 걸그룹 FX 출신 설리 씨가 14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오후 3시 21분 경기도 성남 수정구에 살고 있는 자택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마지막 매니저가 통화 후 집으로 찾아갔는데 거기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우선 설리 씨가 왜 자살을 했을까? 네, 여러 가지 아직 원인들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활동하는 내내 악플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지금 집에서는 유서로 보이는 네, 설리 씨가 자신의 심경을 적은 네, 메모장들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네, 다이어리에 일기를 쓰듯이 여러 심경을 썼는데요. 네, 유서로 보이는 메모는 맨 마지막 장에서 발견됐다고 하고요. 날짜는 적혀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럼 한국이 나쁜 코멘트가 많다? 나쁜 코멘트가 많아서 그 많은 유명하신 분들이, 그리고 여러분들께 사랑받는 분들이 자살을 많이 하고 하는 경우일까요? 물론 그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한국이 조금 더 나쁜 코멘트가 많나? 좀 응원해주시는 코멘트나 여러 가지 댓글들도 많이 있겠지만, 또 좋지 않게 바라보시는 코멘트들 든 일도 많이 있겠죠. 그런 것들로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유명한 연예인들이 자살을 많이 했네요, 한국은. 여러분들이 한국 영화를 좋아하셨으면,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셨으면, 네, 여배우 이은주 씨. 그리고 90년대 때부터 항상 여배우로서의 대부를 달렸던 최진실 씨. 그리고 너무나 큰 충격이었었죠. 네, 일본 분들에게도 많이 알려졌던 겨울연가, 네, 후유노 소나타로 많이 알려졌었던 박용화 씨의 자살.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같은 소속사였죠. SM 엔터테인먼트. 네. 샤이니의 멤버 종현 씨. 그리고 또 얼마 전에 한국에서 유명했던 배우. 영화도 개봉을 앞두고 있었었는데 자살을 했던 전미선 배우. 그리고 이번 14일날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설리 씨 등등 뭐 되게 많은
연예인분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 정치가라든지 유명하신 분들이 유독 자살을 좀 많이 하게 됐네요. 정말 좋은 곳에서 다들 더 잘 지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국이요. 재밌는 게 국제협력기구 OECD네요. OECD에서 13년 동안 자살률이 1위예요. 1위. 네. 그리고 또 유명한 사람들이 자살이 더욱더 많고 연예인들이 자살이 조금 다른 나라보다 좀 많이 있습니다. 이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네, 왜 많을까요? 뭐 물론 여러 가지의 타적인 뭐 상황들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좀 그것보다는 우선은 뭐 그냥 간단하게 조금 개인적인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연예인분들이 첫 번째로 생활 패턴이 되게 불규칙해요. 네, 직업의 영향성이죠. 직업의 영향성. 네. 이 생활 패턴들이 밤새도록 녹음을 하거나 밤새도록 촬영을 하거나 잠자는 시간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리고 밤에 꼬박 잠을 자거나 뭐 낮에 꼭 밥을 먹거나 이런 패턴들이 불규칙하다는 뭐 조사가 좀 나와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은 사람의 밸런스가 망가지고 그리고 스트레스가 많이 생기고 그런 것들이 많은 이유의 하나라고 또 여러 가지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생활 침해와 네, 사회적인 고립이네요. 아무래도 유명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의 시선을 받다 보니까 네, 자기의 사생활을 노출시키고 싶지 않은 그런 사생활,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친구들과 마음 편히 이야기하지 못하고 숨어서 집에서 있다라든지 아니면 몰래 여행을 간다라든지 또 그것 때문에 다른 사생활이 침해가 되면 또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감정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할 수 없는 사회적인 고립, 네, 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또 이유가 있는데요. 감성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저는 또 좀 생각을 해봐요. 네. 그렇죠. 우리가 사람으로서, 사람은 이성적인 동물인데,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은 자살을 선택하지 않죠. 그렇죠. 근데 하지만 이 연예인들은 감정을 조금 많이 씁니다. 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여러 가지 감정을 이입시켜서 연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노래를 부른다든지 그러고서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감정들을 많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감성적이에요. 감성적이고 감정적이기 때문에 극한 상황이 왔을 때 조금 더 이성적이지 못하고 감성적인 부분들로 택해지는 것들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자, 한국이 자살이 높은 이유. 한국이 왜 이렇게 자살이 높을까요? 제가 지난번에도 예전에 한번 저희 방송을 계속 시청하셨던 분들이시라면은 아마 이해를 조금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사람이 자살을 선택하게 되는 이유는 자기의 존재감, 그리고 자기의 행복,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 전부 다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것이 자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인간은 저는 행복을 추구하는 동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본하고 한국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은 행복의 가치관에서 조금 차이들이 조금 있습니다. 일본 분들이 행복을 느끼는 그때, 그리고 한국에서 한국 분들이 행복을 느끼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한국은 간단하게 말하면은 좀 성공하고 무언가에 대해서 성과를 이루고 이럴 때 행복을 느낀다고 많이 이야기들을 하시고 그런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런 사회적인 압박감, 그리고 내가 무언가에 대해서 실패했다라는 것들,
여러 가지 그런 존재감에서 문제들이 이루어지면서 내 자신이 정말 사회에 필요 없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들면서 자기 존재를 잊어버리면서 이런 마지막 수단들을 선택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자기의 성취감, 성공감만 달려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들을 놓치면서 안타까운 일들이 조금 벌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조금 해봅니다. 저희 여러분들하고 그래서 조그만 네, 소소한 행복들 그리고 여러 가지들의 재밌는 것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많이 힘을 내서 즐겁게 생활하고 우리가 같이 항상 웃고 그리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같이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힘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재밌는 이야기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많이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